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입니다. 정영심 작가님의 출판기념 사진전 구경을 마치고 북촌 쪽을 구경 좀 해볼게요. 관광하듯이 영상 27도고요 사람 많습니다. 종로경찰서 가는 지름길이 있군. 빌딩들이 각자 모양이 달라서 볼만해요. 열린 송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드문가 봐요. 날씨가 흐려서 쪽 까들었네. 빗물이 많이 샜나 봅니다. 뭐야 이거. 와, 이거 구경도 힘들게 투명 유리로 바꾸든가 낫게 하든가 해줘야 될 것 같아. 막다른 길이었어. 한옥길. 줄 서서 사진 찍어야겠군. 여기가 바로 북촌 최고의 전망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안 왔던 길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 구경도 하고. 와, 사람 많다. 지붕 위에 불상이 있어요. 현재 한복 임대 가격이 기본 2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삼청동길보다 개동길이 더 좋더라고요.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가게들도 거의 그대로고. 오,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이는구나.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입니다. 정영심 작가님의 출판기념 사진전 구경을 마치고 모처럼 인사동 온 김에 북촌 쪽을 구경 좀 해볼게요. 관광하듯이. 오후 3시 반입니다. 영상 27도고요. 사람 많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이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삼청동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간식집이 많아서 놀랍네요. 인사동은 갤러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이상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이쪽 길이 종로경찰서 가는 지름길이 있군. 옛 종로경찰서 옆길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막걸리집이 많네요. 개인적인 추천 코스는 인사동, 삼청동, 북촌, 개동길을 통해서 운영군까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구경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들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포식을 하고 계시네. 저건 단순히 행사용 같은데. 오늘의 영상은 테마가 없는 브이로그 형식이에요. 신기하네요. 왕릉 같기도 하고. 북쪽으로도 확장이 됐어요. 빌딩들이 각자 모양이 달라서 볼만해요. 저쪽 중국 단풍나무는 살아남았네. 여기는 열린송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삼촌.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삼청도 구경하고 또 오신 분들은 있나요? 사진 찍을 일 아니면은 딱히 한 번 더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삼청동의 메인거리. 한산합니다. 오히려 인사동이 사람이 더 많아요. 여름이라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이 드문가 봐요. 여기는 정덕도서관 정문입니다. 정덕도서관이 나랑 나이가 똑같아. 요즘같이 더운 이런 여름날에는 바깥 구경보다는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구경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도 구경할 곳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 오늘은 날씨 선선한 편입니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곳이 삼청동 두 번째 메인거리. 문 닫은 점포들도 많고요. 썰렁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드문가 봐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까지 올라와야겠어. 돌아다닌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한옥 골목길로 들어가보죠.
목욕탕 굴뚝입니다. 코리아 삼청동도 갈래길이 여러 군데니까 안 가본 골목 위주로 간다면은 한 서너 번 정도는 와도 특별한 것이 보일 거예요. 옛날 목욕탕이었던 이 건물은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네요. 코리아 옛날 코리아 사우나였던 곳이네. 날씨가 흐려서 쪼까 그렇네. 경복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인왕산. 이번에는 안 가본 골목길 위주로 가볼게요. 고군분투하는 한옥집입니다. 양식 건물이 버티고 있어. 김현관 작가님의 북촌 팬드로잉. 코리아 게스트하우스. 와, 특별합니다. 북촌도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많이 샜나 봅니다. 저기는 북악산. 펜스가 높아서 관람이 쉽지가 않아.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전망이 왜 있다고야, 다 가려서. 뭐야 이거. 와, 이거 구경도 힘들게. 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이런 풍경입니다. 저기도 공사 중. 다들 사진 찍게 해먹고 있네. 투명 유리로 바꾸든가 낫게 하든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저는 머리가 커서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구경도 안 돼요. 이렇게 관람이 힘들어서요. 오, 저 멀리 제가 좋아하는 삼청동 끝동네.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저 지붕에 있는 오래된 귀화가 후져 보이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전문가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옥 지을 때 기와값이 한 60%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기와 만드는 공장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쪽 길은 예전에도 와본 기억은 있는데 옛날에 있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놓은 거네요. 오, 여기는 기억난다. 옛날 사진으로 전시회를 했나 봅니다. 이 아랫길은 한번 내려가 볼까? 저 아래 풍경이 궁금해요. 막다른 길이었어. 오, 오히려 여기가 지붕이 더 잘 보여. 북촌하고 삼청동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행 온 것처럼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거 뭔가 하늘이 껌껌해지는데 아이스커피 한 잔 먹고 가자고요. 오, 시원하다. 저는 뭔가 대단한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산책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골목골목 구경하다 보면은 동네가 정말 예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아래쪽은 부잣집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표지판이 있네. 북촌 최고의 전망대. 좋아하지만 예쁘다. 콩이네. 옷 예쁘다. 한옥길. 전망대 쪽은 사람이 많네. 각양각색의 꽃들이 많아요. 이런 곳은 처음 있네. 고불 맹사성 집터. 여기는 입장료 있는 곳. 날씨가 선선해서 구경할 맛이 나네. 그래도 줄 서서 사진 찍어야겠군. 드디어 인증샷 포인트가 왔나 봅니다. 다들 화면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계시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와우, 사람 많다. 웬일이래,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 오늘은. 여기가 바로 북촌 최고의 전망대라고 합니다. 사람 눈보다는 카메라의 눈으로 더 많이 보게 되는 곳. 한복 이쁘다.
한 3분 동안 타임랩스로 찍어봤는데 팔이 엄청 아프다. 이 능서화와 한옥이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안 왔던 길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진 찍을 곳도 많아요. 오히려 이런 것도 인물사진 잘 나오겠는데. 이 길이 제일 멋지긴 하다. 아래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서 로우 앵글로 위쪽으로 이물을 받쳐놓고 찍으면 멋지게 다리 길게 잘 나오겠네. 저 윗길도 좋은데 패스. 골목골목 구경할 거리가 많으니까 안 가봤던 것도 꼭 가보시길 바래요. 오늘에서야 보이는 이 큰 회화나무. 지금까지 왜 이걸 못 봤을까? 와, 신기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촬영 끝나니까 해가 뜨기 시작해. 와, 인사동 구경도 하고 북촌도 구경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햇볕 좋다. 관광지 같네요. 영상 속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는 못함을 알려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위치 알려주시면은 다시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많다. 여기가 한복 임대하는 곳인데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지붕 위에 불상이 있어요. 자, 한복 임대는 기본 2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더 많아지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올랐어, 코로나 때보다. 그림 좋다. 개동 쪽으로 넘어가 볼까? 저는 삼청동 길보다 개동길이 더 좋더라고요. 개동길 쪽은 식당들도 가격이 저렴해요. 특별히 변한 거는 없어요. 가게들도 거의 그대로고. 저 편의점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 아침에 가면은 학생들이 버글버글한 곳. 개동길은 일자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관람도 편리합니다. 저쪽 언덕 너머에는 정덕도서관이고요. 저쪽으로는 뭐야, 창덕궁? 창덕궁. 촬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오, 저 멀리 남산타워 보여.